오늘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내륙 지역의 기온이 10도 안팎을 보이면서 활동하기 무난했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에는 눈과 비가 오락가락했는데요. 오늘 오후 고성에서는 이렇게 하늘빛이 잔뜩 흐려져 있고요. 눈비구름은 잠시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오늘은 주로 동해안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눈과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내일은 전국 곳곳에 눈비구름이 들어오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 1에서 5cm, 충북과 남부지역에 1에서 3cm가량의 눈이 예상되고요. 수도권 지역에는 1cm가량의 눈이나 비가 섞여서 내리겠습니다. 눈비구름 뒤로는 찬바람이 강해질 텐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8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금요일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도, 토요일 아침에는 영하 3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 2도, 광주와 대구 역시 2도가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 서울 8도, 광주가 1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